전은 어떻게 해요? 전은 얼마씩 해요? 아, 2만 원. 키로 2만 원이요? 네네. 이건 한 3만 원 정도 어떻게 맞춰질까요? 예예. 키로 500? 예. 500. 예. 오늘은 서해수산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서해수산에서 전어를 뜹니다. 따놓으면 돈이 떠나던데. 지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가요, 전어? 전어 벌써 우리 갖다 놓은 지 거의 한 20일 넘었었거든요. 아, 야. 아랫집안 경상도 분들은 일찍 일찍 뜨죠. 네. 5마리는 통으로 이렇게 해서 3만원어치 이렇게 예. 예, 구매를 했습니다. 예. 선왕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벌써 지금 전어가 나왔어요. 예. 사실 지금 나오는 전어는 이제 회로 드시기에 좀 괜찮고 조금 더 있으면 전어가 기름이 좀 잘 더 올라가지고 가을 전어 이제 구이로 먹었을 때도 굉장히 또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회로만 좀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한 잔 또. 어우, 또, 간만에 소맥 한 잔. 사사. 아우. 아우, 전화. 나도 꽉 좋아합니다. 전어는 아무리 잔 가시가 많아가지고 부드러운 이 생선 살만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뼈가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취향이 또 극과 극으로 나뉘는 또 그런 생선이죠. 또. 아. 어우, 여름 전어지만 그래도 기름기가 좀 싹 올라왔어요. 어우, 굉장히 고소합니다. 야, 또 전어. 이번엔 채로 싹 다진 거. 아. 아, 근데 마늘도 너무 좋은데, 아, 마늘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 잘게 잘라놓은 거는 아무래도 뼈를 좀 더 이제 많이 잘라놔서 그런지 먹기는 좀 더 편해요. 씹기는. 아, 근데 확실히 통으로 해가지고 한 입 딱 씹는 게 고소함을 굉장히 더 극대화하게 됩니다. 자, 한 잔 더. 상추에 싸서. 양이 이게 3만원어치 다가 아니에요. 네. 먹을 만큼만 좀 따로 덜어냈는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아, 싸요 진짜 전어. 네. 저렴하고 이 시즌에 맛도 좋고. 아, 봐서.
정. 자, 얘는 역시 단독 소주로만 한 잔. 에이, 사사. 뼈까지 씹히는 이 고소함은 아, 따라올 게 없네. 야. 살살. 전어는 뭐 거의 이제 안 드셔보신 분이 이제 없을 텐데, 뼈가, 뼈째 가지고 같이 이제 거의 이제 썰어서 회로 먹는데, 뼈가 생각보다 별로 억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좀 씹어서 이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예. 아, 씹을수록 이 고소한 이 뼈 맛이, 아, 진짜 일품입니다. 예. 좋아서. 야, 이번에는 사라진 맛을 말고 천천히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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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조금 마늘, 생마늘이 빠진 게, 하, 이거 좀 실수 같네. 생마늘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앉아, 나와서.
아,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비싸지 않고 맛도 좋은 전어. 크, 진짜 이거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바이오로 전어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술 한주 고민되실 때 전어 이런 거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어떤가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